80년대 수잔과 유리창이 그린 안녕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하이틴 스타죠. 원조 고교생 가수 김승진 씨가 돌아옵니다. 올가을 컴백 계획을 밝혔는데요. 김승진 씨의 최근 근황을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 품행제로에서도 추억한 80년대 김승진. 대표 하이틴 스타. 찬바람이 부는데 수잔 땅거미가 지는데 원조 고교생 가수 김승진을 만났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가수 김승진입니다. 2007년 미카엘 밴드를 결성하며 활발한 활동에 나서는가 싶더니 믿음의 돌연 일본행에 나섰던 김승진. 5년 만에 귀국해 지난 2012년 드라마 울랄라 부부와 불후의 명작 OST에 참여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무사지심 이후 솔로로는 9년 만에 새 앨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좀 빠른 곡으로 좀 경쾌한 느낌으로 곡 하나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유리창에 그린 안녕을 새롭게 좀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진은 18살이던 1985년 수잔으로 데뷔해 고교생 가수로 이름을 날린 탑스타였습니다. 그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고교생 가수 김승진. 왕년에 뭐 어린 왕자 뭐 꽃사슴 뭐 쑥스럽지만. 팬들의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공연장에서 그 팬들의 함성, 기립박수. 네, 그 시절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줬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면서 어머니가 고이 모아둔 스크랩북을 보며 오랜만에 추억에 빠져듭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이제 CF 정혜선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이때가 이제 하이틴 스타에서 이때는 그래도 한 대학생? 예, 대학생이죠. 경화를 부른 박혜성과 당대 라이벌을 이루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느낌도 틀리죠. 혜성이는 네. 또 눈도 크고 저는 또 눈은 작고 제가 스잔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는데 혜성이는 또 한국 이름으로 경화라는 노래를 또 갖고 나이가 똑같고 또 사람 이름이고 노래는 기본,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고자 노력했던 김승진의 열정 앞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스파크 UCDC를 저희 회사로 다 모집을 해서 저희 아웃시켜서 그래서 처음으로 방송에 브레이크 댄스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와이러스 마이크 63빌딩에서 처음으로 이거 1989년 전성기를 달리던 김승진은 드라마 달빛 가족의 막내 아들로 출연하면서 연기자로서도 승승장구한 원조 멀티 엔터테이너였는데요.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우리 형님 오영재로 해서 시청률 최고 1위. 끝날 때까지 1위 했었고요. 그 기념으로 해서 미국 여행. 세월은 흘렀지만 수잔을 부르는 마음만은 영원한 청춘인데요. 아무래도 수잔을 들으셨던 분들은 옛날 버전으로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대로 목소리는 많이 변했지만 옛날 감성을 되살려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수잔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한 9년 만인데 좋은 신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음악을 향한 김승진의 열정은 계속됩니다. 와이스타 안성입니다.